엑셀은 오빠도. 여러분 안녕하세요, 오빠도입니다. 오늘 영상에서는 엑셀 VBA에서 이용하는 변수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려고 합니다. 엑셀 VBA와 매크로에 처음으로 입문하시는 분이거나 또는 VBA와 매크로를 어느 정도 잘 이용하지만 이 변수가 무엇이고 변수를 왜 사용하는지에 대해서 궁금하시던 분이라면 이번 영상 추천드릴게요. 함께 가시죠. 강의 시작에 앞서서 오늘 강의에 사용된 예제 파일과 PPT 파일 그리고 무료 이북 파일은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가시면 모두 다운 가능합니다. 그리고 저희 페이스북과 인스타그램 친구 추가하시면은 최신 소식과 하이라이트 영상, 그리고 카카오톡으로 친구 추가하시면은 필요한 영상 요청 가능합니다. 그리고 좋아요와 구독 잊지 말아주세요.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강의에서는요, 변수는 무엇이고 변수는 왜 사용하는지, 그리고 변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간단하게 알아본 다음에 예제 파일을 통해서 각각의 변수를 사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변수가 무엇인지 한번 알아볼 텐데요, 저희가 이 변수라는 단어는 사실 초등학교 때 수학 시간에 이 방정식이라는 함수를 통해서 예를 들어서 y는 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이 있을 때 여기에서 x가 변수다, 그리고 x가 변함에 따라서 y라는 출력값이 나온다, 결과값이 나온다, 이런 식으로 배웠을 거예요. 그리고 이런 식으로 배웠을 텐데요, 이런 식으로 박스가 하나 있고 이 박스는 x 더하기 1이라는 방정식이 들어가 있는데 이 박스 안으로 x라는 변수가 입력이 되면은 이 박스를 통해서 결과값이 y가 출력이 된다. 예를 들어서 x가 1이 입력이 되면은 결과값으로 y가 2가 출력이 되고, 2가 입력이 되면은 3이 출력이 되고, 이런 식으로 수학 시간에 변수를 익히 들어봤습니다. 이 VBA에서 이용되는 변수로 마찬가지인데요, VBA에서는요 이 박스가 하나의 코드가 됩니다. 각각의 코드가 이렇게 있으면은 이 코드 안에 입력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저희는 변수로 입력을 할 겁니다. 자, 저희가 예를 들어서 주민등록번호를 바탕으로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성별을 추출하는 코드를 만들고 싶습니다. 자, 그럴 때에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되겠죠. 자, 코드 제목은 주민번호에서 성별을 추출한다 라고 코드 제목을 정하고요. 그리고 변수를 지정을 할 건데요, 변수는 dim이라는 코드로 지정을 하는데 dim 주민등록번호, 주민등록번호가 지정이 됩니다. 주민등록번호를 변수로 지정을 한 다음에 이 주민등록번호에서 저희가 주민등록번호는 앞에 6자리가 생년월일이 입력이 되고 짝대기 하나 입력된 다음에 그 다음으로 나오는 숫자를 바탕으로 성별을 판단을 하죠. 그래서 하나 둘 셋 넷 다섯 여섯 일곱 여덟 번째 있는 값을 추출을 해서 성별을 판단을 할 겁니다. 그래서 이 주민등록번호 성별을 가진 코드의 결과값으로 추출을 할 건데요, 이런 식으로 코드가 작성이 되면은 아까 마찬가지로 이렇게 박스가 있으면은 이 코드가 이 박스 안에 들어가고요, 이 코드 안으로 아까 지정한 이 주민등록번호라는 변수가 이렇게 입력이 되면은 이 코드를 통해서 이 결과값인 성별이 이렇게 출력이 될 겁니다. 이해하셨나요? 자, 그래서 간단한 예를 들어서 한번 알아볼게요. 저는 이 VBA의 변수를 설명해드리기 위해서 저는 이 변수를 하나의 차라고 가정을 할 거고요, 그리고 변수에 입력되는 각각의 데이터를 차에 탑승하는 사람이라고 가정을 할 겁니다. 저희가 일반적으로 이 차를 만들 때 보통 크기에 따라서 소형차, 중형차, 대형차 이렇게 구분을 하고요, 또는 용도에 따라서 소방차, 경찰차, 구급차 이런 식으로도 구분을 합니다. 왜 이런 식으로 차를 제작을 하고 구분을 할까요? 첫 번째로 저희가 크기에 따라서 차를 만들 때에는 이 차에 탑승하는 사람의 수가 많이 필요하다고 하면은 대형차를 구매를 할 거고요, 뭐 굳이 우리 가족은 뭐 2인 가족이기 때문에 큰 차는 필요 없더라고 할 경우에는 소형차를 구매를 하겠죠. 그래서 변수로 마찬가지입니다. 저희가 이 변수에 입력되는 데이터의 크기가
크다라고 하면은 큰 크기를 받을 수 있는 변수를 만들면 되고요. 그리고 그 입력되는 데이터가 작다라고 하면은 작은 용량을 사용하는 변수를 지정해서 이용하면 됩니다. 용도도 마찬가지인데요. 저희가 VBA 변수에 여러 가지 종류가 있지만 크게 숫자와 문자가 있다라고 볼 때 저희가 이 변수를 숫자로만 이용하고 싶다라는 경우에는 인티저나 롱과 같은 형식으로 변수를 지정을 할 거고요. 또는 문자로 이용한다라는 경우에는 스트링으로 변수를 지정할 겁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서 저희가 아까 봤던 주민등록번호의 경우에도 일반적으로 저희가 상식으로 볼 때에는 이 주민등록번호 숫자로 이루어진 하나의 긴 숫자 열이지만 저희가 이 주민등록번호를 숫자로 지정하는 것이 아니라 문자로 지정을 하게 되면은 각각의 숫자가 계산에 이용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일반적인 문자로 인식이 되게 됩니다. 이 내용은 저희가 이후 예제 파일에서 한번 같이 알아볼게요. 자, 그래서 변수는 왜 사용하는지 알아봐야 되는데요. 쉽게 말해서 변수는 코드에서 이용되는, 즉 VBA에서 이용되는 데이터들을 체계적으로 또는 효과적으로 관리하기 위해서 이용하는 하나의 그룹 정도로 이해하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아까는 변수를 하나의 차라고 가정을 했잖아요. 이번에는 각각의 변수가 입력되는 이 주차장을 저는 컴퓨터의 메모리라고 가정을 해보겠습니다. 저희가 이 주차장을 이용을 할 때요, 일반적으로 소형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조금 받고요, 대형차의 경우에는 주차요금을 많이 받습니다. 그리고 어떤 경우에는 소방차나 경찰차와 같이 이 특수한 임무를 수행하는 차들을 위해서 이런 식으로 별도의 공간을 마련해 두기도 합니다. 왜 그럴까요? 일단 주차장은 이 공간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그러다 보니까 이 제한된 공간을 효과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이런 식으로 자리를 분할해 놓고 소형차의 공간이 났을 때에는 소형차가 들어오게끔 해서 소형차가 주차를 하게 되고요. 예를 들어서 대형차가 주차할 수 있는 큰 공간이 났다라고 할 경우에는 대형차를 들어오게 해서 주차를 하게 됩니다. 컴퓨터의 메모리도 마찬가지인데요. 컴퓨터의 메모리가 제한되어 있다 보니까 이 메모리를 효율적으로 이용하기 위해서 저희는 변수를 지정을 해서 이용하게 됩니다. 그래서 변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첫 번째로 매크로를 효과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는데요. 일단 컴퓨터의 메모리는 이런 식으로 제한되어 있는데요. 제가 변수를 지정해 주게 되면은 컴퓨터의 메모리를 코드가 실행함과 동시에 한 공간을 이렇게 할당하게 됩니다. 그러다 보니까 코드가 구동함에 따라서 이 메모리의 일정 부분을 할당해 놨기 때문에 코드가 좀 더 빠르고 효과적으로 구동할 수 있게 되고요. 두 번째로 코드를 작성할 때 오타와 에러 발생 확률을 줄여주고요. 세 번째로는 코드를 더 쉽고 빠르고 정확하게 작성하게 되는데 이 내용은 두 번째와 같은 내용이고 편집할 수 있다고 하는데요. 이 코드를 작성하다 보면은 코드를 작성할 그 당시에는 많은 편집이 일어나지만 많은 시간이 지나서도 코드를 편집하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럴 때에는 이 변수를 효과적으로 지정하시게 되면은 이 변수가 무엇인지 쉽게 이해할 수 있기 때문에 그 이후에 코드를 편집하더라도 좀 더 빠르게 편집할 수 있게 됩니다. 변수에는 어떤 종류가 있는지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변수에는 크게 네 종류가 있는데요. 첫 번째로는 논리값, 두 번째는 숫자, 그리고 문자, 마지막으로 개체가 있습니다. 논리값은 여러분들이 많이 아시는 참, 거짓값을 구분하는 게 되겠고요. 숫자의 경우에는 정수와 실수가 있는데요. 이 정수의 경우에는 마이너스 2, 마이너스 1, 0, 1, 2 이런 식으로 진행되는 소수점이 없는 숫자를 이야기하고요. 실수의 경우에는 1.5, 1.34 또는 마이너스 0.25 이런 식으로 소수점이 포함된 숫자를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문자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개체에는 워크시트 또는 그 시트에 포함된 그림, 표, 차트 등등이 있는데요. 이 개체에는 워낙에 종류가 다양하기 때문에 이번 강의에서 알아보기보다는 이후 실습 강의에서 각각의 개체가 나올 때마다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저희 오빠도 홈페이지에 가셔서 예제 파일을 다운받으시면은 변수의 종류라는 시트가 보이실 겁니다. 이 시트 안에 제가 VBA에서 가장 자주 사용하는 8가지 데이터 타입을 이렇게 정리해놨는데요. 이 변수를 하나하나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는 불린 값인데요. 이 불린 값은 논리값입니다. 논리값이고요. 따라서 결과값으로는 true,
또는 false 값이 출력이 되고요. 그리고 숫자 변수로는 크게 double, long, integer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 long과 integer는 소수점이 포함되지 않은 정수값의 변수고요. 이 double의 경우에는 소수값이 포함된 변수입니다. 제가 일반적으로 사용할 때에는 이렇게 행과 열을 변수로 지정을 할 때 이 행과 열은 저희가 소수점이 포함되지 않은 정수로만 진행이 되죠. 그래서 일반적으로 long과 integer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id 값, 데이터의 고유 값을 이용할 때 지정을 하게 되고요. 저의 경우에는 일반적으로 long을 사용하는데 데이터의 id 값이 뭐 3만까지 가지 않을 것 같다는 경우에는 integer를 이용하셔도 상관없습니다. 그리고 이 long의 경우에도 최대 21억까지만 입력 가능하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사용하는 숫자가 21억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할 경우에는 더블을 이용하시는 게 편하시고요. 엑셀 64비트 버전을 이용하시는 분의 경우에는 이 롱롱이라는 변수가 있어요. 롱롱 변수의 경우에는 21억 이상으로도 사용 가능한 정수 값의 변수인데요. 저의 경우에는 뭐 롱롱까지 사용하진 않고 그냥 21억 이상으로 올라갈 것 같다라고 하면은 더블로 이용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리고 문자의 경우는 스트링이 있고요. 뭐 스트링의 경우에는 최대 20억개까지 문자를 이용 가능하고요. 그리고 숫자와 문자 모두 이용 가능한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이 베리언트 데이터 타입의 경우에는 저희가 일단 변수로 지정을 해놓고 이 변수에 숫자가 들어가든 문자가 들어가든 모두 입력 가능해서 이용 가능하지만 그만큼 메모리 용량이 16바이트부터 또는 22바이트부터 시작을 해서 알파가 붙어서 좀 다른 변수보다는 좀 큰 메모리 용량을 차지하게 됩니다. 자, 그리고 보시면은 개체 데이터 타입이 있고요. 데이터 타입의 이름은 오브젝트인데 이 오브젝트에는 워낙에 많은 종류가 있기 때문에 이후에 실습 단위에서 하나하나 알아볼 예정이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에 보시면은 배열이라는 데이터 종류가 있는데 데이터 타입 이름은 어레이 함수라고 하고요. 이 어레이의 경우에는 데이터의 종류라고 보기보다는 이 각각의 데이터 종류, 예를 들어서 문자면은 문자, 숫자면은 숫자가 모여서 만든 하나의 데이터 변수의 집합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어레이의 경우에는 저희가 나중에 이 많은 양의 데이터를 VBA를 통해서 구동을 할 때 어레이 함수를 이용하게 되면은 좀 더 빠른 VBA 코드를 작성 할 수 있게 됩니다. 그 이외에도 더 다양한 변수의 종류를 보고 싶을 경우에는 저희 파워포인트 맨 마지막 페이지에 밑에 보시면은 마이크로소프트 홈페이지 링크를 달아놨거든요. 이 링크를 클릭하시면은 제가 엑셀 시트에 입력한 8가지 변수 이외에도 더 다양한 변수의 종류와 사용법을 보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변수가 무엇인지 그리고 변수의 종류에 대해서 짧게 알아보았습니다. 강의 내용 중에 궁금한 내용이나 모르는 내용 있으시면은 아래에 댓글로 남겨주시면은 제가 답해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는 오늘 보았던 변수들을 VBA 코드와 함께 예제 파일을 통해서 이용해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이번 영상이 도움되었으면은 좋아요와 구독 부탁드리겠고요. 다음 영상에서 뵐게요. 안녕!